있지. 예지님이 와가지고 또 이제 사갔습니다. 이거 입고 막 안무 이렇게 짜고 올라오다가 대박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Fit the size. 요즘 같은 날씨가 나는 딱 옷 입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시즌에 맞춰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오늘의 룩 둘러보면서 요즘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룩을 입고 있는지 참고하면 좋잖아. 핏이랑 컬러랑 막 이런 아이템 같은 것들 이렇게 속속들이 빠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친구부터 들어갈게요. 으띠! 젠틀몬스터 팝업 후에 혼내지 마. 지금 젠무운 선글라스를 보면은 굉장히 볼드하고 투머치한 장식이 많은 선글라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보면 점점 이렇게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야, 이거 뭐 거의 기자인데 기자 한 명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팝업 장소 싹 둘러보는 거야. 조형물 개 큰 거, 사람 누워있는 거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포토존까지 으뜨게 만들어버린. 멋있다. 대학생 셔츠룩 양뱅. 야, 정석적인 코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랙스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데님 같은 거 매치해주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있다라는 거. 지금이 확실히 데님 강세니까 데님 아이템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신발은 그냥 근본 컨버스로 마무리. 리셋가가 막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근본 기본 신발만 신겠다.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멋낼 수 있어요. 이런 기본 신발로도 좋아요. 이건 먹을 수 있나? 발명은. 야, 이 룩도 나는 정말 멋있는 룩이라고 생각해. 지금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거 니트 집어치워버리면 돼. 그리고 코디 완성돼버리는 거야. 소매도 살짝 걷어주고 이렇게 여유롭게 풀어 헤친 느낌 이라든지 니트 밑으로 빠지는 셔츠 그리고 바지에 적당한 구김까지 자연스러운 무드가 전체적으로 아우러져가지고 여유로운 느낌이 나는 헤어스타일까지 싹 이렇게 질감 가볍게 내려오니까 세련된 느낌 나버리잖아. 요 정도 스타일링은 이제 맞춰줘야 돼. 피터팬이라면 핫가이 뜨거운 머리. 요즘에 이렇게 보더룩처럼 롱슬리브에다 반팔 위에 입어가지고 연출하는 스타일링 많이들 하는데 이 코디는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베기 핏이잖아. 루즈 테이퍼드 핏이잖아. 그럼 신발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넣어버리면 밑단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발목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기본 신발을 신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니커즈 형태에. 그 다음에 겉에 입은 티셔츠 사이즈감을 키워주고 그러면 완벽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느낌. 야, 이거는 외모가 거의 다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타이트한 상의가 들어갈 경우에는 바지를 기본으로 가지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드나인이나 브랜디드 같은 청바지 있지. 거기 슬림하게 슬림 스트레이트로 나온 바지들 하나 입어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배바지를 했으니까. 아니면 이 배바지를 포기 못하겠으면은 턱이 잡힌 슬랙스 같은 거 입는 게 조금 더 감도를 올려줄 수 있는 코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외모가 이 정도 비주얼이 나와주니까 거의 뭐 성공하는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쿠오카 2일차 쇼핑. 야, 이 그라미치 루즈 테이퍼드 바지가 이렇게 앵클로 들어와가지고 살짝 짧아요. 그래서 내려입는 게 난 조금 더 간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올려입는 거를 선택을 했네. 상의는 여기도 풀어 헤쳐가지고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바지를 딱 배꼽까지 올려입으니까 그 여유로운 느낌 의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지까지 내려입어서 그냥 후줄근하게 여유롭게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후드 베스트 코디. 고프코어 쪽에서도 베스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힙스러운 코디를 할 때도 이렇게 베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베스트에 후드까지 달려있는 포즈까지 이 새끼는 뭐 거의 뭐 조진다라고 봐주시면 허허! 또 인세인 노웨이브 모자를 써버렸네. 나는 이렇게까지 스타일링을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이 롱슬리브에 디테일이 더 들어간 아이템들을 매치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것도 또 이렇게 간절기 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디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타일링적으로 내가 바꿔줄 건 없을 것 같아. 내 취향이 아닐 뿐. 너무 멋있어요. 덥네요. 윙 마디. 야, 이건 내가 뭐 피드백을 할 게 없이 깔끔한 룩입니다. 예, 바지 핏도 적당하고 신발 무난한 거 신어주는 것도 좋고 이 티셔츠 그래픽 원하는 그래픽 들어간 걸로 하나 선정해서 고르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팔찌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은데 목걸이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 팔찌 정도 하나는 이렇게 싹 둘러주시는 거 여름에 스타일링할 때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되고 괜찮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좋다. 뭐 이야기할 게 없다. 요거는 휴무끝 실화인가요? 서울대. 야,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에다 반바지 입고 패니로퍼 신는 코디가 국내에서는 살짝 좀 쉽지 않은 코디야. 서양 간지가 깃든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코디의 완성도는 나는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디 참고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가볍게 벨트를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괜찮겠지만 한다면은 꽈배기 벨트 같은 거 하나 싹 들어가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 좋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가는 거야. 엮은듯한 느낌으로 슬슬 덥네. 뀨유후 핏이 거의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이 발레시아가 타이렉스 진짜 멋쟁이들만 신는 아이템이거든. Y2K 스타일 좋아하고 명품 신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하나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금 사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힙스러운 스타일링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펑퍼짐하게 가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키링 같은 거 많이 매달아가지고 걸을 때마다 쨍그랑 쨍그랑 쉐기붐 쉐기에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로우라이즈로 허리 밑으로 골반에다 걸쳐가지고 입어버리는 거. 아, 좋습니다. 남자는 핑크 헨리
98. 아, 깔끔하게 입어버렸어. 야, 이 안경이 살짝 아쉽다.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안경을 틴트 선글라스로 가던가 이런 안경을 쓸 거면 헤어스타일을 조금 더 재미있게 가던가 해야지 이렇게 레이싱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아이템들이 더 잘 어울린단 말이야. 목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굉장히 남친룩스러운 느낌인데 밑에는 약간 힙해. 근데 이 힙한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살짝 이렇게 얼굴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집요하게 보는 거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 그러면 충분히 멋있는 룩이거든? 근데 또 형이 또 이제 피드백을 해주자면은 그 정도! 예, 네, 한번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룩은 너무 좋아. 퍼티그 팬츠로 준비하는 여름 무민서. 야, 깔끔하다. 아, 여기에다가는 그냥 기본 단화 신었으면 조금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신발들 있잖아. 기본 신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장발에다가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반팔티 이렇게 접어서 올리고 퍼티그 팬츠까지 입은 거는 요 조합은 솔직히 말 안 된다. 무심하게 가방 들어준 것까지 너무 간지가 나. 이런 무심한 느낌, 남자다운 느낌을 주는 룩에는 그냥 대충 신고 나왔다 느낌으로 기본 신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개인 생각! 신사이 바시고 딱 커닝시티 발견. 야, 요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스톤 아일랜드? 막 뭐 일진 육시도 돼지 국밥촌 느낌이 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입지만 오히려 요즘에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과 극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 스톤 아일랜드를 옷에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어느 정도 돈은 벌어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는 경우랑 아니면 정말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입는 경우랑 이 친구는 후자인 것 같아. 정말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블레이저가 좋아요, 박정영일래. 아, 이런 룩들이 요즘에 모델들, 좀 마른 체형의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 시니컬한 느낌도 나고 뭔가 디자이너 같습니다. 요거 바지 예쁘게 판매하는 곳 어딥니까? 바로 세터. 세터 이렇게 워싱 들어간 거 굉장히 많이 팔아져 끼고 있더라고. 블레이저에다 살짝 파인 티셔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너무 멋있죠. 모두 5월 화이팅 합시다. Give me name. 핏이나 컬러 매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아이템 활용 레이어드까지? 지금 이 친구가 한남동에 있는 것 같은데 한남동 느낌이랑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입은 듯 하지만 곳곳에 포인트가 있고 매치하기 어려운 스타일링까지 싹. 이야, 멋있다. 인세인하다! 야, 이 티셔츠! 갤러리아 파업할 때 있지 예지님이 와가지고 또 이제 사갔습니다. 그룹 계정이 있는데 거기가 1900만인가? 쉣! 이거 연습하는 영상 이거 있고 막 안무 이렇게 짜고 올라오다가 대박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롱슬리브니까 계절이 갔으니까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품절 때리고 그냥 끊친 거야. 핀트레스트 바이브 으뜨기 느낌 좀 왔는데 어떤가요? 보세 우포스. 야, 멋있는데? 보세로도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은 아, 이거 느낌 좋아요. 요즘에 데님 또 트렌드잖아. 카고 팬츠 트렌드잖아. 이거 두 개를 합친다? 메가 초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이거 거렁뱅이 같은 느낌 날 수가 있거든. 이 데님 카고는 완전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멋있게 소화했다. 아이템 가격보다는 이 친구가 멋을 아느냐, 내 체형을 이해하고 내 체형에 맞는 핏을 연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간단한 컬러 매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봐줘야 돼. 가끔씩 그래봤자 차은우가 보세 입으면 존나 간지남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쩌라고 새끼야. 네가 내가 차은우가 아닌데 임마. 그딴 패배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지 마세요. 인생 살기 힘들어요, 아시겠어? 고릴라 친구와 커피 마시기 축구왕 으또리. 나무랄 데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런 기본 코디를 잘하는 게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옷을 정말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 힙스럽게 잘 입든 미니멀하게 잘 입든 아메카지를 잘 입든 이 친구들이 기본을 입어도 멋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완성도가 높은 코디들이 있는가 반면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느낌만 가져가려는 친구들이 있거든.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는 한데 웬만한 사람들 보는 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래갖고 예쁜 룩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룩들은 두 가지야. 마니아층들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정말 완성도가 떨어지는 룩이라던가. 견해를 느끼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얘기야. 귀엽지 전우치. 오빠 귀엽잖아, 멋있잖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저 새끼 또라이인가? 외계인인가? 하지만 이런 스타일링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완성도가 꽤나 괜찮은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아는 데까지 보이는 거야? 나도 뭐 200% 300% 알지 못해. 내가 아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요 룩이 나쁘지 않은 룩이다. 근데 나한테 입으라고 한다? 나는 못 입지. 근데 멋있는 룩이다. 핑크 트위드 룩 나나링. 비비안 웨스트우드 볼드한 목걸이를 딱 착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 많이 이렇게 찾고 있잖아. 내가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나는 뭐 샤넬 빈티지 매장, 프라다 빈티지 매장 이런 것보다는 비비안 웨스트 빈티지 매장을 찾아가지고 갔었거든. 쿨한 맛이 좀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좀 명품치고 저렴하기도 하고 지금 비주류다 보니까 그런 이점에서 이제 구매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치 데일리룩 떡볶이. 야, 이거 느낌 굉장히 좋은데요? 힙한데 막 그렇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힙하지 않은. 야, 근데 가끔씩 여친룩 이렇게 입어버리는 여자.
좋습니다. 야, 가끔씩 이렇게 좀 과감하게도 입네. 이렇게 힙한 룩도 잘 어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야, 1년 만에 올렸는데 난 지금 스타일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1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랑 지금 올린 사진. 야, 너무 멋있는데? 아, 지금 계속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팅커버 이렇게 하고 오늘 오늘의 룩 둘러보기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애기야, 나가주세요.